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시장이 우상향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2분기 실적 호전 종목은 물론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 가시성이 높은 종목에도 주목 시작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쏠림 현상과 급등락이 시차를 두고 일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양호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시장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FOMC 금리 동결 이후 FOMC에 이어 2분기 실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였던 2% 성장보다 높은 2.4% 증가로 발표되었고 6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역시도 예상치보다 낮은 3%로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 2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역시 견조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우려되었던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의견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중입니다.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동시에 물가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인플레이션율에 조기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서 내년 5월로 예상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와 동반한 시장 상승 흐름 지속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크로 지표가 안정되면서 시장 영향력 역시 조금씩 감소하는 중으로 이제 종목들 주가는 현재 발표되는 실적과 향후 예상되는 실적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반기 실적 개선세 개선세 나타날 수 있는 2차전지 대장주 종목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며 극단적인 수급 쏠림 완화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으로의 매기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실적과 밸류에이션 수준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완연한 실적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며 이번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종목들의 단기 급등세도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실적 회복 가시성을 확보한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기라고 보이며 실적 회복이 3분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컨센서스 1,700억 원 영업이익을 크게 하회하는 영업적자 1,068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정제마진 하락으로 부진했던 정유업을 제외하고 화학, 윤활기후에서는 대규모 영업이익을 그리고 SK온에서는 적자폭을 크게 축소하는 양호한 실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부진했던 정유 사업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유업 업황은 하반기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가 계절적으로 석유 제품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오펙이 실시한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초과 수요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신규 정유설비 증설 압박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제 마진 역시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고 석유화학 시황 개선으로 향후 정유사들의 납사 마진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차 전지주 관련주로 현재 주가가 PBR 1배 미만의 상대적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 2차 전지 투자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신규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도 상존하는 중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장기 턴어라운드를 배경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장기 보유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수급 악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라면 신주 상장 이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며 주가가 안정을 찾은 이후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20% 이상 초과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다수 존재해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재료로는 먼저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 단체 관광 허용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부진했던 면세점도 중국 6.18 쇼핑 행사를 기점으로 중국 내 화장품 재고 소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반기 보따리상들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는 계절적인 호텔 레저 사업 부분의 성수기로서
최근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여행 수요 증가와 호텔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 운영이 전체 계약 면적의 30% 수준으로 시작되었는데 향후 연말까지 50%로 확장 운영되며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도 좋은 실적이 하반기에도 지속 개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시점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로 SK이노베이션과 호텔신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